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 다음 이제 업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6가지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가지를 크게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이죠, 그죠? 그 4가지가 뭡니까? 18번에 보면 역할에 따라 했죠, 그죠? 업을 역할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 넘어가면은 498쪽에 가면은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해놨죠, 그죠? 됐죠? 과보를 낳는, 과보를 생산하는, 혹은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이거는 뭡니까? 이 순서는 뭡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수백억까지 업을 짓는데, 그 수백억까지 업 중에 어떤 하나가 다음 생을 재생연결식을 결정합니다. 됐죠? 여러분, 수백 개 중에, 업, 일곱 개 중에, 어떤 것이 재생연결을 결정할 거냐? 이거 중요하죠? 아닙니까? 우연히 그렇겠다. 뭐 절대적으로 푹 펴서 그렇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또 뭡니까? 네 가지로. 자, 그럼 여기서 과보는 뭐겠어요? 재생연결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은 과보 나타나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순서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보는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주는 앞에다가 재생연결식의 요것을 가로에서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502쪽입니다. 과보를 주는 시간에 따라. 그렇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지은 그 다음 순간부터 먼 미래까지 어느 때 그죠? 조건이 맞으면 과보가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요렇게 설명하면 너무 흐뭇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뭔가 기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기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큰 건 아니고, 그건 뭡니까? 좀 말 좀 나도 알겠어요. 예. 그건 뭡니까? 예.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 효력을 상실한다. 와, 이거 뭐가 있어요, 이거? 이야, 그죠? 전 나쁜 짓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눈이 번쩍 뛰어요. 모든 눈이 과보를 가져오면 되는데. 효력을 상실하는 게 있다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역시 예외란 건 없구나. 대충, 그죠? 예. 그리고 요 4, 3, 12, 12가지가 측면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준으로 들고 있는 거, 506쪽에 보면은 네 번째 그입니다.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새끼 유익한 업, 우색 유익한 업. 이건 이미 앞에서 했어요, 그죠? 됐죠? 그래서 요까지 또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람기 상관은 요 네 가지 기준까지 넣어서 4, 4, 16, 16가지로 예, 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392쪽으로 간다. 역할에 따라서입니다, 그죠?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역할은 뭐겠어요? 과보를 가져오는 역할이겠죠, 그죠? 예. 과보를 가져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그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역이 중요합니다. 저는 북방군에 물론 제가 뭐 수사 출신이라서 강원당과 그래서 이런 것이 적어서 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북방군교 어느 책에서도, 그럼 어느 선임 설명에서도 업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저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아, 선임님 뭐죠? 작게 봐도, 근데 국방 자료를 봐도 아직까지도 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업은 생산업, 돕는 업, 방해업, 파괴업. 요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뭡니까? 많은 안심이 됩니다. 만일에 업을 이렇게 설명 안 했으면, 그죠? 겁이 나서 있잖아요. 저같이 뭡니까? 나쁜 짓을 많이 사람은 겁이 나서, 그죠? 덜덜덜덜 떨어질 텐데, 그죠? 지금 겁을 하나도 안 내고 있죠, 그죠? 제가 애기를 낳아서 속으로는 돈을 많이 냅니다. 근데 그죠? 예. 생산업, 그건 특히 뭡니까? 돕는 업, 방해업, 뭐가 있어요? 파괴업. 이 파괴업은 뭡니까? 과보를 낳는 걸 파괴한다 말입니다. 됐죠? 돕는 업은 뭐겠어요? 생산업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과보를 생산하는 게 업의 기본 성질이죠? 업의 기본 역할은 뭡니까? 과보를 생산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돕는 업입니다. 다른 업이 과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요새 말하면 뭡니까? 불난집에 뭡니까? 부채질하죠, 그죠? 그러니까 해로운 업이 딱 진행될 때 뭡니까? 해로운 업이 과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상관을 태울 것도 아닌데,
사람 있잖아요. 불이 나는데, 그죠? 훅 이래도 끝내 뭡니까? 누가 와도 내가 겁나 그림 뭡니까? 부채질을 싹 이런 거 되니까. 좋아지면 타버립니다. 겁나죠? 그, 그 대신 또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죠? 이것도 굉장한 기운데, 그죠? 그죠? 조그만한 좋은 걸 했는데 있잖아요. 예? 동남이, 쫙쫙 불어가 나와가지고, 이해하시겠지, 그죠? 그 방향은 뭡니까? 그렇게 동남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결과는.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롭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향은 뭐겠어요? 이와 반대되죠? 그죠? 어떤 업이 과보를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방해합니다. 아이? 그럼 좋은 업이 진행되는 걸 방해하면 뭡니까? 그죠? 과보를,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누가 집이더라고, 그죠? 막, 이러고, 그죠?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뭡니까? 만 원만 줬어요. 그럼 요건 뭡니까? 나쁜 식으로 방해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또, 그, 나쁜 업이 진행되는 걸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종기 돼버리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암에, 이제 뭐, 암 걸리가 갖고 있잖아요? 딱, 그죠? 이게 되는데 뭡니까? 예, 그걸 확 잘라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건 방해, 그죠? 그죠? 예, 그래 하면 좋은 결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 파괴는 뭡니까? 더 심한 거죠? 뭡니까? 어떤 과보가 진행되면 뭡니까? 팍 깨빕니다. 팍, 그냥 신나죠, 그죠? 근데 뭡니까? 나쁜 쪽으로 보면 뭡니까? 좋은 게 딱 진행되면 안 돼? 팍 깨빕니다. 그런 결과 우리 많이 보죠. 저거 아주 무식한 귤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울산, 그죠? 예. 그죠? 현대 자동차. 아까 그죠? 돈 조금 걸어갖고 있잖아요. 예. 그죠? 이제 뭡니까? 소나타. 소나타 한 대를 쫙 신흥으로 뽑아갖고 있잖아. 룰루랄라 하고, 그죠? 딱 나온 게 뭡니까? 그 뭐 20톤 트럭이 막 땡기잖아요. 그죠? 욕하지 마야 되겠죠, 그죠? 그건 방해업이죠, 그죠? 그죠? 그럼 좋은 걸 보면 뭡니까? 요, 이제 뭡니까? 죽구나 딱이는 데, 그죠? 예를 들어, 앞에, 그죠? 뭐, 그게 뭡니까? 이제, 뭡니까? 낭떠러지 있어, 그죠? 딱 떨어져서 딱 죽으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게 뭐, 극적으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딱 던져줬다. 이건 죽는 걸 방해인 거죠? 맞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사람들은 알죠? 와, 저는 이제, 뒤에까지, 이것만 설명된 것만 이거 보면 뭡니까? 엄청난 환희심이 왔어요. 아, 내가 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죠? 그, 요것만 읽고 봐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무조건 좋은 업을 지어야 된다. 맞죠? 결론은요, 그 무조건 좋은 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지었던 나쁜 업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전에 지었던 나쁜 업이 뭡니까? 과보가 딱 나타날 때 뭡니까? 좋은 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그 과보가 나타나는 것을 딱 방해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 다음 뭡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딱 진행될 때 뭡니까? 팍 깨집니다. 됐죠? 그죠? 선업을 많이 됩니다. 악업을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업을 좀 많이 지나고, 그죠? 선업이 나와서 룰루랄라 좀 하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딱 방해하거나 뭡니까? 와, 이거 팍 깨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굳게 결심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어야 된다. 맞죠? 그 결론밖에 없습니다.